이제부터 각 연구실별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리는 저는 박형규 기계공학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연구실로 바이오 광학 기계 시스템 및 영상 처리 연구실에 대해서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기현 교수님께서 이끄시는 연구실인데, 이 연구실은 의료 및 생명 문제 해결을 위한 광학 기계의 연구 개발에 관심이 있고, 또 주요 의료 문제 해결과 생명 현상 이해를 위하여 과학기계 기술의 가능성과 그 한계를 인식하고 그 극복 방안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김기현 교수님 연구실은 8명의 연구원들이 femtocho 레이저, continuous wave 레이저, 고출력 LED, 그리고 CMOS 카메라, PMT 광 센서와 자체적으로 개발하신 현미경 등의 첨단 장비를 이용하여 과학 데이터를 획득하고 이를 분석하는 연구를 전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 내용은 학부에서 배우는 전자기하, 광학, 시스템 제어 및 메카트로닉스 과목에서 배우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심화시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연구 결과는 미래에 고성능 현미경이나 비침습 진단기기 또는 수술 가이드 기계 등에 응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김기훈 교수님의 연구실인 Medical Assistant Robotics and Cognitive Haptics, 줄여서 MARCH 연구실입니다. MARCH 연구실은 인간과 로봇 사이의 바이오닉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지능형 로봇을 구현해서 인간 운동 능력을 확장하는 데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김기훈 교수님과 17명의 연구원들은 로보틱스, 바이오틱스, 텔레오퍼레이션, 재활, 햅틱스, 디자인 등의 분야를 연구합니다. MARCH 연구실의 연구 내용은 학부에 시스템 제어와 휴먼 로봇 인터페이스 과목에서 배우는 내용과 지식을 바탕으로 바이오닉 인터페이스, 햅틱스, 재활 로봇, 원격 수술 로봇 등의 방향으로 응용하는 연구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연구는 미래의 고령화 사회가 올 텐데 그 고령화 사회에 도움을 주는 로봇 기술과 인간이 들어가기 어려운 극한 환경에서의 활동들에 중요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동성 교수님 연구실인 재료 가공 및 통합 바이오 시스템 연구실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연구실은 기능성 구조 성형을 위한 재료 가공 기술을 개발하는 데 관심을 갖고 8명의 연구원들이 현재 금속, 고분자, 하이드로젤 등 다양한 재료를 성형할 수 있는 2D, 3D, 4D 가공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인공조직과 장기를 개발하는 데까지 연구 분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교수님 연구실의 연구 내용은 학부에 재료 가공, 기계 재료학, 유체 역학, 그리고 고체 역학 과목에서 배우는 지식을 바탕으로 유연 생체 재료 생산 기술의 방향으로 응용하는 연구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연구 내용은 고분자 가공과 인공 장기 개발, 그리고 약물 평가 플랫폼의 개발 등의 첨단 기계공학과 생산 기술을 활용해서 미래의 의공학 분야의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교수님 연구실입니다. 연구실 이름은 레이저 가공 및 미세 열 전달 연구실입니다. 이 연구실은 레이저를 이용해서 마이크로 나노 스케일 제작 공정을 분석하고 개발하며 금속 3D 프린팅 공정에 응용하고 표면 세정 기술과 관련된 열 센싱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레이저와 재료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응용 기술을 개발합니다. 현재 5명의 연구원들이 펨토촐 레이저, 나노촐 레이저, 엑시멀 레이저, 히미 레이저, 다파장 레이저 등 다양한 레이저와 금속 3D 프린터를 주요 보유 장비로 구축하고 이론과 수치 해석으로 설계한 실험을 레이저 시스템 중심의 장비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 내용은 학부에서 배우는 열역학, 열전달, 고체 물리, 광학, 유체 역학, 이렇게 과목과 관련되어 있고, 이 지식을 레이저 가공에 관련된 미세 열전달 연구의 방향으로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연구 주제들의 적용 분야로는 반도체, 소자, 바이오, 국방 등 금속 3D 프린팅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가 될 전망인데, 현재 연구실은 보유한 레이저 가공 기술을 미래의 지속적인 산업화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 기술로 혁신해 가고자 합니다. 이제 김석 교수님 연구실의 차례입니다. 연구실 이름은 다기능 재료 및 마이크로 나노 시스템 연구실, 줄여서 3M 랩입니다. 3M 랩은 마이크로 나노 스케일의 초미세 생산 기술과 디자인을 발전시키기 위해
그 스케일에서의 물질과 디바이스, 그리고 다기능 시스템의 세 차원으로 접근해서 이해하고자 합니다. 현재 6명의 연구원들이 마이크로패브리케이션에 필요한 클린룸 설비와 장비를 이용해서 생체 모방 스마트 표면, 레고 조립 방식을 도입한 마이크로 어셈블리,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로보틱스의 주제로 활발히 연구 중에 있습니다. 3M 랩의 연구 내용은 학부에서 배우는 고체역학, 기계재료, 열전달, 유체역학과 MEMS 과목에서 배우는 지식을 바탕으로 마이크로 나노 패브리케이션에 필요한 제조 및 디자인 기술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심화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연구 주제들은 향후 반도체 패키징, 디스플레이 제조, 지능형 접착제, 랩버너 칩 등에 응용될 수 있으며 미래 첨단 반도체 개발의 제조 공정 차원에서의 기술 혁신을 견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준원 교수님 연구실인 MEMS and Nanotechnology Lab, 줄여서 MNT를 소개합니다. MNT에서는 MEMS 기술과 나노 기술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접목하여 실질적인 연구를 통해 실생활에 유용한 제품 개발로 적용하려는 목표를 두고 마이크로 센서, 미세 유체 칩, 표면 개질, 그리고 바이오메디컬 플랫폼 기술 등을 개발합니다. 현재 7명의 연구원들이 반도체 생산시설, MEMS 공정, 형광현미경과 분광광도계 등 다양한 계측 장비와 플라즈마 장비 등을 구축하고 MEMS와 나노테크놀로지의 응용 디바이스의 제작 및 특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 내용은 학부의 메카트로닉스, 그리고 기계재료학, 일반물리, 일반화학 등의 과목에서 배우는 지식을 바탕으로 MEMS와 나노기술의 방향으로 확장 응용하는 연구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적용 분야로는 Flexible Wearable Electronics, 미세 유체 칩, 그리고 인공혈관 시뮬레이터 등이 있고 미래에는 Foldable Wearable 사물 인터넷 분야에도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저희 JA 교수님이신 김철은 교수님의 연구실인 바이오 옵틱스 앤 어쿠스틱스 랩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연구실은 광학, 초음파, 광음향, 의료영상 기술에 기반하여 현미경, 임상장비, 카테터, 내시경 등과 같은 의료영상 시스템을 개발하고 MRI와 CT 이미지와 AI 기술을 활용한 영상 처리 그리고 질병 진단 같은 의료영상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여 실제 병원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면서 의료기기의 상용화 연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준석 교수님의 연구실인 나노스케일 포토닉스 및 통합 생산 연구실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연구실은 투명망토, 3D 홀로그램, 초소형 렌즈 구현을 위한 인공구조체를 제작하고 초현실 광학물질을 구현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53명의 연구원들이 이빔 리토그래피, 원자층 증착기, 원자 힘 현미경, 집중 이온빔 등 다양한 장비를 보유하고 나노 구조체에 대한 광 특성 계산 및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의 연구 내용은 학부의 광학 그리고 전자기학 과목에서 배우는 지식을 바탕으로 나노포토닉스 관련 인공 나노 구조물을 통해 빛을 극한으로 제어하려는 공학적인 연구의 방향으로 심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구 주제들의 적용 분야로는 초박막 렌즈, 고성능 라이다, 3D 홀로그램 이미지용 메타표면 등이 있겠습니다. 미래에는 아이언맨에 등장하는 고해상도 3D 홀로그램, 해리포터에 나오는 투명망토, 스타워즈에 나오는 광선검, 메타버스의 실현을 위한 초경량, 초소형 광학기기, 자율주행차와 휴머노이드 로봇의 눈 역할을 하게 될 라이다, 음파 메타물질 개발 같은 분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원규 교수님 연구실인 음향진동 트랜스듀서 연구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실은 진동과 소리를 생성하고 감지하기 위해 비선형 음향 현상을 이용한 초지향성 스피커와 초저주파를 측정하고 해석하는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5명의 연구원들이 반무향실, 음향학적 측정기구, 장비, 설비와 음향 트랜스듀서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소리의 전달 특성을 조작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 내용은 학부의 고체역학, 동역학, 진동학, 음향학 등의 과목에서 배우는 지식을 바탕으로 어쿠스틱스 엔지니어링 방향으로 심화, 응용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적용 분야로는 가청음 개별 전달을 위한 비선형 음향 현상을 이용한 지향성 스피커가 있겠으며
미래에는 개인 맞춤형 소리 생성 및 목적 기반 모빌리티 그리고 초저음의 응용 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JA 교수님이신 박성민 교수님의 연구실인 혁신 의료 솔루션 시스템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혁신 의료 솔루션 연구실은 진단 및 치료를 위한 공학과 미래 헬스케어 디자인을 목표로 뇌 삽입이 가능한 디바이스, 뇌신경 조절 기술, 그리고 AI 응용, 바이오 신호 감지 및 디지털 치료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재성 교수님 연구실은 나노 파티클스 앤드 베시클스 랩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세포박 소포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포박 소포는 세포 사이의 액상 공간에 있으며 세포 간의 정보와 물질 전달을 수행하는 중요한 매개체이자 바이오 마커를 뜻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세포박 소포에 관하여 알려져 있는 점이 현재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박재성 교수님 연구실은 나노소포체와 관련된 다양한 생체 기계공학적 연구를 통해서 세포박 소포의 특성과 역할을 규명하여 응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소포의 생산 시스템 개발, 나노 입자 분석 시스템 설계, 수용액상의 나노소포를 분리, 그리고 생체 유체의 유체역학 계산 등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현재 7명의 연구원들이 일반 장비로는 관측이 불가능한 나노미터 스케일의 소포를 관측할 수 있는 광학 시스템을 설계하여 보유하고 계시며 세포박 소포가 가진 다양한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 내용은 학부의 바이오맴스 과목에서 배우는 지식을 바탕으로 세포박 소포 연구에 특화된 방향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적용 분야는 생체 유래 나노 입자를 이용한 진단과 치료가 있겠고, 장기적으로는 미래의 생명 현상을 다각도로 이해하는 데 기여하기를 희망하고 계십니다. 박형규 교수님 연구실은 에너지 및 지속 가능성 지향 나노과학 연구실, 줄여서 NETS 연구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NETS 연구실은 분자 크기 수준의 아주 작은 공간에서 유체가 멈추지 않고 오히려 생각보다 엄청 빠르게 흐르는 이른바 초수송 현상을 발견한 박형규 교수의 연구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이번에는 빛이 자신의 파장보다 작은 공간에서 어떤 거동을 보일까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동의 초수송 현상과 빛의 초증강 현상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저희 연구실 연구원은 총 15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2차원 소재와 1차원 나노 소재를 가지고 실험실에서 나노미터 스케일의 작은 공간을 실제 만들고 제작하고 물과 기체의 속도를 재고 이온을 비롯한 물질 전달 현상을 측정하여 유체의 초수송 현상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즈모닉스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빛의 강도를 국부적으로 증강시켜서 냄새 같은 것을 감지할 수 있는 화학 센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연구 내용은 학부의 유체역학과 열및 물질 전달, 그리고 열역학 과목에서 배우는 지식을 바탕으로 나노미터 스케일에서의 유체공학 방향으로 심화시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NETS 연구실의 연구는 인류의 에너지 공급 문제와 물 부족 해결을 바라보는 연구이고, 미래에 기체 분리, 에너지 수학, 멤브레인 기술로 구현하는 데 활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지환 교수님 연구실인 에너지 나노 통합 설계 및 생산 연구실, 줄여서 ENTER 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기술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며 엔터랩은 기본적으로 원자층 공정의 개발과 적용을 통해 차세대 에너지 소자의 성능과 내구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안지환 교수님은 국내 기계공학과 최고의 원자층 증착 공정의 전문가이신데요. 여러분 요즘 언론에서 3나노미터 반도체 생산 같은 얘기를 듣고 계시죠? 안 교수님은 0.3나노미터 크기의 원자 단위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올해 3월에 포항공대로 이사 오셔서 4명의 연구원들과 함께 새롭게 실험실 문을 연 연구실은 각종 원자층 증착 장비와 전기화학 성능 측정 기기 및 반도체 성능 측정 장치들을 보유하고 고체 산화막 연료 전지의 저온 구동 실현, 신개념 전자소자 제시, 그리고 표면에서의 촉매 반응 제어 등 다양한 차세대 에너지 소자의 성능 한계를 원자층 수준의 반도체 공정 기술로 극복하고자 합니다. 연구 내용은 학부에서 배우는 열역학, 기계재료, 시스템
원자 단위의 반도체 증착과 성형 및 측정 기술을 실현해서 에너지 기술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향후 반도체 공정 및 소자 분야와 수소 생산 그리고 연료전지 등에 응용할 수 있는 연구 주제를 제공하고 있는 엔터랩은 펀더멘탈한 면부터 실질적인 장비 그리고 시스템 설계 및 생산까지 두루 경험하실 수 있는 연구실이 되겠습니다. 유동물리 및 공학연구실은 공기와 물의 움직임에 관련된 물리 현상은 무엇이며 어떻게 공학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관한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유체 흐름을 물리적으로 이해하고 그 공학적 활용 방안을 공유합니다. 현재 12명의 연구원들이 대형 컴퓨터 클러스터로 고성능 전산 해석을 수행해서 정밀한 유동 데이터를 얻고 그 데이터에 유체역학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적용하여 인공지능 학습, 유동 예측, 그리고 유동 제어 디자인을 수행합니다. 또한 병렬로 연결시킨 고속 소형팬 100개 정도를 활용한 멀티팬 프로그래머블 풍동을 구축하여 다양한 유동을 만들어 각종 날개 형상, 드론, 풍력발전기 모형으로부터 흥미로운 유체역학 실험을 수행하고 인공신경망 학습용 실험 유동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연구 내용은 학부의 유체역학과 수치해석 과목에서 배우는 지식을 바탕으로 실험과 수치해석을 병행하는 고급 유체역학의 방향으로 심화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연구 주제들의 적용 분야로는 미세먼지나 태풍 등 급격한 기상변화에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예측, 자동 전산유체역학 소프트웨어 개발, 풍력단지 설계 및 제어 기술 확보, 차세대 엔진 및 우주 추진체용 유체기계 설계 등이 있겠습니다. 이상준 교수님의 연구실은 미래 유체 및 유동제어 연구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물, 환경과 관련하여 인류가 직면한 유체 관련 글로벌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갈수 있을까 하는 대주제를 설정하고 유동 현상을 이해하여 얻을 수 있는 생체 모방 기술, 마이크로 나노 플루이딕스 기술 등 다양한 기술로 그 대주제에 기여하는 공학적 솔루션을 찾고자 합니다. 현재 13명의 연구원들이 유동 가시화 장비, 홍동, 회류 수조, 속도장 측정 장치, 홀로그램 현미경 등의 첨단 장비를 이용하여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연구 분야에 활발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 내용은 학부의 유체역학과 생체 유체, 열 유체 실험 등의 과목에서 배우는 지식을 바탕으로 실험 유체역학의 최첨단 연구 및 생명과학 등 다른 학제와의 융합 연구로 심화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적용 분야로는 운송체의 학력 저감, 해수 담수화 기술, 미세먼지 측정 및 제거, 마이크로 나노스케일의 유동제어, 첨단 유동가시화 기술 개발 등이 있습니다. 이승철 교수님 연구실은 산업인공지능 연구실입니다. 이 연구실은 기계 시스템의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목표로 산업 전반에서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활용하는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합니다. 현재 연구실에 32개 이상의 연산용 GPU를 갖추고 16명의 연구원들이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메타학습 등의 연구 방법론을 통해 거의 모든 기계공학 응용 분야에 인공지능에 기반한 해석 및 제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AIX, 즉 인공지능과 모든 기계공학을 기술을 결합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의 연구 내용은 학부의 인공지능 과목에서 배우는 지식을 AIX의 방향으로 확장 응용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응용 분야로는 제조 공정 전반의 혁신, 그리고 로봇 제어, 의료 진단, 신소재 기계 재료 탐색이 있을 수 있고, 스마트 팩토리나 디지털 트윈 분야와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산업 현상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그로부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은 이한나 교수님의 연구실인 극한 구조 역학 연구실입니다. 줄여서 XML 연구실인데요. XML은 소프트 물질 및 구조의 극한 변형 해석 및 이를 활용한 소프트 기계 장치를 개발하려는 목표를 갖고 비선형적 변형을 활용한 소프트 펌프와 댐퍼, 밸브, 액추에이터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11명의 연구원들이 역학 해석 시뮬레이션 장비와 3D 프린터, 폴리머 믹서, 레이저 커터 등의 고분자 구조물 제조 장비, 그리고 각종 기계 시험 장비를 연구실 내에 구축하고 프로토타입 실험 후 역학 기반 이론 모델링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모델의 성능을 확인하는 방법론으로 활발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XML의 연구 내용은 학부의 고체 역학과 전산 제도 및 설계,
CAD, 가공, 유체역학 등의 과목에서 배우는 지식들을 바탕으로 소프트 재료의 고체역학적 거동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학문적으로 개척해 가는 방향으로 진행한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적용 분야로는 소프트 기계장치를 이용한 정밀 유동제어, 소프트 로보틱스, 의공학이나 배터리 등 소프트 기계 요소가 참여하는 응용 시스템의 역학적 해석 분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고체역학의 극한까지 탐구해보고 싶은 기계공학들에게 잘 어울리는 연구실 같습니다. 임근발 교수님 연구실인 나노바이오맴스 연구실입니다. 연구실은 의료, 환경, 에너지 분야의 문제들을 나노마이크로스케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초소형 디바이스 기반 새로운 현상들을 응용하려고 합니다. 현재 13명의 연구원들이 전자현미경, 형광현미경, 반도체 증착장비들, 3D 프린터, 세포배양기, 반도체 소자 및 전기화학 분석기를 비롯한 다양한 나노바이오 제작 및 분석 장비를 보유하고 다양한 공학 주제들을 활발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학부에 메카트로닉스, 기계재료학, 의공학, 유체역학 등의 과목에서 배우는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나노, 마이크로 기술에 공학적으로 응용하도록 확장하는 연구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적용 분야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바이오칩, 약물 전달 등의 의료 분야, 리튬 회수 등의 에너지 분야, 그리고 환경 분야가 있겠고 나노 마이크로 스케일의 과학적 관찰을 바탕으로 사회에 공학적으로 기여하는 응용 연구를 수행하고 싶어합니다. 이제 장진아 교수님의 연구실인 바이오 가공기술 연구실 자리입니다. 이 연구실은 인체 장기 이식 및 평가를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 인공장기의 제작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적용한 개인 맞춤형의 효과적이고 새로운 치료 방법 및 의료 기술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16명의 연구원들이 유캐드 바이오 프린터, 바이오 마이크로플루이딕 바이오 프린터, 그리고 비전 어시스티드 3D 바이오 프린터 등 각종 바이오 프린터를 구축하고 바이오 인공장기의 제작 기술의 혁신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 내용은 학부의 매뉴팩처링 그리고 생체 재료와 의공학 과목에서 배우는 지식을 바탕으로 바이오 물질의 3D 프린팅의 방향으로 심화 응용하는 방향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적용 분야로는 면역 거부 없는 세포 치료제를 집어넣은 이식 가능한 인공장기, 임상 적용이 가능한 돼지 장기 유래 바이오 잉크의 상용화 등이 있겠고 미래에 환자 맞춤형 고기능성 인공장기를 혁신적인 바이오 프린팅 기술로 제작하려는 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정환균 교수님의 연구실은 로보틱스 연구실을 소개해드릴게요. 연구실은 지난 30년간 국내 로봇 연구의 역사를 리드해왔으며 이제는 로봇이 기존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분야에서 인간과 상호작용하며 삶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10명의 연구원들이 로봇 팔, 3D 프린터, 미니 CNC, 힘과 토크 센서 등의 장비를 이용해서 의료, 로봇 제어 및 인공지능 융합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 내용은 학부의 시스템 제어 과목에서 배우는 지식을 바탕으로 로보틱스 엔지니어링 방향으로 심화 응용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연구 주제들의 적용 분야로는 협동 로봇, 의수 제어, 수술 로봇 등을 생각하고 있고 미래의 로봇과 사람의 협동을 통한 효율성 및 생산성 증대를 꾀하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항진 교수님 연구실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열 수력 및 에너지 시스템 연구실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 기술로서의 원자력 에너지 시스템을 위해 열 수력 공학과 원자력 안전을 연구하며 여기에서 파생되는 기술인 열 전달 표면 개질, 에너지 시스템과 요소 설계, 수소 생산 시스템의 최적화 기술 등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현재 28명의 연구원들이 6위 랭킨 사이클 열 교환기 성능 평가 시험 장치, 열 수력 실증 시험 타워, 초임계 이산화탄소 순환 루프, 이상 유동 측정 장비 등이 갖춰진 실험실에서 각종 열 전달 특성을 평가하고 공학적으로 중요한 유동을 가시화하며 수치에서 모델링을 통해 실험적 현상을 이해하려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 내용은 학부의 열역학, 유체역학, 열전달과 수치해석 등의 과목에서 배우는 지식을 바탕으로 열수력 관련 열공학의 첨단 주제를 다루는 방향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적용 분야로는 발전소 내 열 교환기 및 동력 변환 계통 설계,
핵융합발전소의 안전설계, 수소용 초소형 원자로 등이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진현규 교수님의 연구실은 열 및 에너지 연구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구실은 버려지는 열 에너지를 탄소 배출 없이 더 유용한 전기, 수소에너지 등으로 변환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설정하고 열전 효과 및 열화학 기술을 통해 유용한 에너지를 생산해내고자 합니다. 현재 12명의 연구원들이 소재 제작에 필요한 furnace, 볼밀 등의 기체로 소재와 디바이스를 직접 제작하고 그 특성 및 성능을 기체 분석기나 초저온 측정 장비 등으로 분석하는 과정으로 실험 연구를 진행합니다. 연구 내용은 학부의 열역학과 열전달, 고체 물리, 무기화학 등의 과목에서 배우는 지식을 바탕으로 열공학의 첨단 주제 방향으로 확장하는 그리고 심화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적용 분야로는 새로운 논리 소자의 개발부터 열적 수소 생산이 있겠고 미래에 에너지 및 환경 문제를 다루는 공학으로의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구실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